장기석의 생각 하나.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만 시행해도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일주 12시간 더 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대로 일주 52시간 일하도록 하면 되지 왜 굳이 68시간 일하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15만 개나 생긴다고 요란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득 이명박이 20조를 투입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일자리답지도 않은 일자리가 그나마 몇천 개 정도 생겼다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중동에 다녀오자마자 자신이 중동 진출길을 텄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다 중동 같다고 라고 큰소리치던 일도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청년들을 갖고 놀고들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들여다봐도 노동법 개정안은 정규직을 위한 법도 아니고 비정규직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청년을 위한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장년을 위한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법입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이 원하면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고용안정성 방안입니까?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최대한 정규직에 가깝게 하는 전사회적인 노력을 보이면서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정책이 됩니까? 그런 업무들마저 비정규직화, 불안정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성과자를 개량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법체계에서도 광범위한 해고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기에다 자의적인 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금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장년 것을 빼앗아 청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불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집안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거나 저성과자로 찍힌 아버지와 취업준비생 아들이 있는 집안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아들에게 주어진 취업기회는 비정규직입니다. 창조는 못하고 고작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야바이 수법이 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자유언론 실천재단 운영위원 강기석의 생각 하나였습니다. TV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